우리 셋이서 내가 하는 거다. 근데 그 영상은 왜 이렇게 늦게 찍어? 영상? 아니 늦은 거 아니고 늦은 거 아니고? 지금 1090명 정도니까 됐어. 응. 가자. 위로 갈 거야 저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집 위에도 이제 새 집 하나 또 짓네. 진아 엄마랑 좀 같이 가자. 되다. 벌써 되네. 석주야 형아 장난 심하지? 갑시다. 엄마 기다리래 했잖아. 아니. 그 기다리고 있었잖아. 찍으면서 이거 하니까. 아 오늘 날씨 좋다. 어제 미세먼지가 나빠서 못 갔는데. 석주야 힘들어? 괜찮아. 힘들면 중간에 쉬엄쉬엄 얘기해라. 쉬었다 가자. 일로 가야 돼. 등산로로 가야지. 여기도 등산로다. 자, 힘을 내서 갑시다. 진아 엄마하고 보조 좀 맞춰서 가야 돼. 엄마 못 따라간다. 조금씩 천천히 가자. 엄마 올 때까지 조금씩 기다려주고. 진아, 이 길이 있네, 이 길이. 이 길이네. 잘 보, 오랜만에 가니까 이제 봐라. 길이 깨끗하게 돼 있잖아, 이쪽에. 사람 다니는 게. 일로 오세요. 석주야, 조심. 천천히 조심. 이쪽 길, 이쪽 길이다. 형한테 들어간다. 길이 다 나와 있지. 여기 다 이어져 있는데. 이어져 있어도. 좋은 길로 가야지.
지나가다가 석주 지팡이 하나 찾으면, 나무 막대기 한번 찾으면 석주 지팡이 하나 줘. 집에서 하나 가져올 걸 까먹었다. 두꺼운 거 하나. 지팡이가 있으면 조금 편하니까 지팡이 찾아갖고 하나 찾아줘. 그거 너무 큽니다. 가다가 진아 길을 잘 봐. 요 길이잖아. 낙엽이 이쪽 길이잖아. 아이 그 길로 가봐. 그러니까 길을 볼 때 약간 멀리서 떨어져 봐야 길이 잘 보인다. 너무 가까이면 길이 잘 안 보여. 옳지. 그 잡으면서 석주 잘한다. 아마 석주 태어나서 제일 험한 길일 거다 아마. 형아는 여섯 일곱 살 때부터 그거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반듯한 게 좋은데. 어쨌든 하다가 다른 것도 좋은 거 나타나면 하자. 짚고 가봐봐. 미끄럽다. 근데 석주 저 등산화 신어서 괜찮을 거야. 옳지. 기어서 가면 돼. 옳지. 지나 석주 조금 잡아줘. 우리가 미조 망산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석주의 제일 난 코스는, 난 코스는 지나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조금 낫다. 아까 그기보다. 괜찮다, 괜찮다. 놔두면 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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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중간 지점은 거의 다 달아간다. 잠시만 있어보세요. 이제 내가 올라간다. 헷갈리는 모양이네. 오랜만에 오니까.
아. 그쪽 아이가. 어디? 하여튼간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면 보인다. 알았어. 위로 이따 올라가자. 석주 눈에 안 찔리게 형아 바로 뒤따라가면 거기 나무가 탁 튕기거든. 그러니까 형아 먼저 가고 나서 한참 있다 조금 떨어져서 가라. 나무가 눈에 튕길 수 있어. 옳지. 옳지. 아까 우리가 어디서 약간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 같긴 같은데, 요 위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 중간 지점이 있거든. 벤치가 있고. 일단 올라가 보자. 저게 밧줄이 보이네. 저 위에. 진아. 저 밧줄이 있는데 저인 것 같은데. 아이가 밧줄 아이가 나무가. 잠시만, 일로 온다. 이쪽으로 돌아서 가자. 이쪽으로 와봐. 엄마 따라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에 좀 완만하게. 일로 가자. 잘 따라오나? 진아, 석주 잘 봐주면서 얼나? 우리가 길을 잃었거든. 아니, 조금, 여기, 저기, 하늘 보이지? 저 위에, 여기까지만 가면 일단 그게 나온다. 저기 가시나무네. 가시나무로 딱 밟아버리고. 석조 힘드니까 요 앉아서, 요 돌에 앉아서 물 한 모금 먹고, 조금씩. 물 한 모금. 앉아서, 요 앉아서 물 한 모금 먹고, 저기 하늘 보이잖아. 저기가 중간 지점이야. 중간 지점부터는 이제 길이 쉽다. 그러고 나서는 계단이라서. 계단에 여기 시작되지. 아, 계단 가보자. 일단, 조금만, 요, 이제, 요 앉아, 물 먹어. 여기 앉아. 가시나무다. 요 앉아, 이쪽으로 갈 거. 요 앉아. 둘이 앉아. 아, 잠깐만. 길 좀 한번 보고. 석주야, 물 마셔. 이제, 물 조금 마셔.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맞는 것 같아, 진아. 조심해서 와. 길 왔다. 길 찾았다. 일로 온다. 자, 이쪽으로 잘 조심해서 온나. 진아,
우리가 요 길이었는데 끊겼어. 장갑을 게 손가락 안 나오는 길인데 일로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로 돌아 잘못 온 거야. 일로 앉아서 쉬자. 여기가 송정 0.8km잖아. 이쪽 방향으로 저로 요로 내려가면 송정 바닷가 나와. 이 전화번호 엄마 아빠랑 간 데 있지. 나오고 여기가 봐봐. 일로 와봐라. 우리 위치가 여기거든. 이 조그만 0.3km 그러면 여기까지가 망산 정상 나온다. 근데 미조에서 1.5km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조는 그 상마을 있다 이가 거기 말하는 거고 우리 여기서 다시 이제 나중 내려갈 때는 도로로 내려갈 거야. 쉬운 길로 지나 바로 갈 거야. 좀 쉬었다 안 가고 속주야 천천히. 아 되다. 진아 같이 가자. 쉬고 있네. 오케이.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지. 야, 의리 없다이. 우리 이제는 여기서 계속 그 송정 앞바다 보이는 절벽이 있는 데까지 이제 가자이. 자, 가자. 진아 천천히 가. 석주 그리 가면 멈춰란다. 아, 되다. 다 와가는가 보네. 여기야. 여기가. 석주야, 여기가 큰엄마가 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니가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곳 이 자리 이 송정 바다가 다 보이는 거 이거 너 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예쁘지 않아? 이쁘지? 저기가 금산. 그렇지. 진아, 저기 손가락으로 보이는데 멀리. 오늘 날이 조금 그래서. 절벽 있는데 보이지, 석주야. 저기 금산이야. 우리 다음에는 저 금산 가자. 못 가겠어. 내내 20번 넘게 갔. 20번? 학교에서도 갔다. 그래. 갔는데 학교에 유저초에서 한번 가고 3번 가. 여기서 과자 먹을래? 어쩔래? 과자 하나씩 먹고. 아마 너 엄마 아빠도 여기는 안 와봤을 기다. 이 자리는 석준이가 처음으로 와본 거다. 아 여기는 저쪽에는 초저 앞바다야. 초저. 이 먼저 간다. 석주야 여기서부터는 그런 산길 안 나오고 편안해. 쉬울 거야. 아까 그 힘든 길은 다 지나갔어. 다리가 풀렸나? 큰엄마랑 신발 바꿀까? 이게 훨씬 편한데. 가벼워서. 그 무거우니까 이제 더 그럴 수 있거든. 뭐라고?
아까는 다리가 딱 긴장하고 있었는데 풀렸구나. 아, 저 위에 정상에서 신발 갈아 신자. 천천히. 이제 0.1km 정상까지. 우리 석주 잘하고 있습니다. 형은 벌써 정상에 갔는가 보네. 형은 어릴 때부터 산을 타 놓으니까 잘하고. 그래. 다 왔다 성주야. 정상이야. 망산을 정복했다 석주. 망산이 이기가 망산이야 이름이. 저 위에 저기 근자 정상이야. 아, 마지막 힘을 내서 여기가 석주야 보니까 287.3m네 여기 높이가. 형은 어디 갔네? 저 위에 없나? 여기다 여기가. 진아 어디 갔어? 야, 황지, 어디 있어? 일로 와, 같이 석주랑 사진 한 장 찍게. 이리 와. 앉아, 같이. 같이 앉아. 정상에 왔다 같이. 석주랑 처음이잖아. 아. 말이요? 어. 그래서 현우랑 나랑은 먼저 올라가고 있거든. 동현이는 저 우리 따라오고 싶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음 날에 등이 다 이거 달달달달달달 이러면서 와. 석주야. 저기가 이거 일로 와봐봐. 저기가 대명 리조트.
저기 건물이 지는 거 보이지 초록색. 네. 저게 대명 리조트고 저게 설리 저게 워터파크 아니 이제 뭐지 워터 뭐라 그러냐 말이 안 나온다. 저게 스카이워크. 네. 설리 스카이워크 그 큰 엄마가 올린 거 보이지 그때. 네. 저기 표 이거 저기 거기다. 우리가 이제 엄마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이제 망산에 이리 왔는데 엄마한테 뭐 질문할 거 없어? 1,000명 소감. 소감? 엄마 거의 이제 작년 5월부터 아니다 재작년 5월이가? 그러니까 1년 한 6 아니다 1년 지났고 거의 지금 2년 다 돼가거든? 2년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 1,000명 했는데 어렵게 모아서 기쁘고 또 뭐 보람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석주는 뭐 질문 없어? 유튜브를 왜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큰엄마 그 연금이 없으니까 연금 목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목적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그 목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유튜버가 크리에이터잖아. 그러니까 큰엄마는 이렇게 새로운 거 있잖아. 새로운 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거든. 이렇게 새로운 어떤 거를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면은 이렇게 큰엄마 유튜브는 뭐 이렇게 컨텐츠가 좀 다양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한 가지씩 뭐 두 가지씩 하는데 뭐 일상도 넣고 자수도 넣고 옷 만드는 것도 넣고 뭐 아빠가 뭐 고치는 것도 넣고 다양한데 그냥 우리가 오늘 이런 것도 찍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추억이 되잖아. 영상을 보면. 그래서 그냥 새로운 어떤 일상 생활이나 엄마 아이디어 이런 거를 이렇게 영상에 기록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어쨌든 나이 들어도 계속 하고 싶어. 그 1,000명 구독자 축하 안 해줄 거야? 축하합니다. 이거는 엎드려 절받기네. 이제 우리 가보자. 그럼 이제 내려가보자. 드디어 간다.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보람되다. 자 가세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쉽다. 아, 저 차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게 원래 이쪽으로 우리가 옛날에 갔거든. 이리로 가면은 부대 길 옆으로 가는데 이제 이거를 막아 놓은 것 같아. 이리로 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 이리로. 그래서 이리로 가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해도 그냥 저쪽으로 이제 부대 그런 어떤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쪽으로 가자 그냥. 이리로 가면 시간 좀 더 걸리긴 해. 길도 좀 험하기도 하고.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와, 또 이 언제 이렇게 해놨지? 아, 철계단 별론데. 별로라. 조심조심 갑시다. 이거 엄마 오랜만 여기 옛날에 나무로 했는데 나무가 다 썩어서 이렇게 했나보다.
그렇네. 굉장히 오르막 저 가파르다. 이 내리막길에 이 등산화가 완전 특화됐거든. 이런 신발이 발목도 보호해주고. 근데 네가 무거워. 진아, 영상 찍으려면 같이 나와야지. 니는 자꾸 석주만 나오고 같이 나와야지. 니 너무 가지 마. 조금 천천히 가자. 진아, 먼지 그러니까 뒤로 다 온다, 먼지가.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 어, 이제 가자 또.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저쪽으로. 이제 저쪽 위로. 진아, 그 위로 맞아. 어, 위로 올라가.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내려와야 된다 생각하지, 석준아. 길을 돌려놔서 그래. 위로 올라가야 돼. 요거 푯말 있잖아, 그지? 아. 석주야, 또 길 잃어버렸을까봐. 아니야, 맞아.
이제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저 위에 바로 저 위 올라가 보이면 부대 옆에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도로야. 다 왔어. 큰 엄마가 집에 가서 마사지 좀 해줄게. 다리 마사지. 괜찮아? 옆에 바다 한번 보세요. 바다. 저기 아까 보이던 그 설리, 저게 대맹 리조트 짓는다는데 저기 보이네. 그지? 부대야, 저기가 부대니까 바로 다 온 거 맞아. 이제 다 왔어요. 힘들어 우리 석지. 제대로 된 등산은 이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지? 지난번 돌아보러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산길은 끝이에요. 아, 기다려. 아, 고무 너무 좋지? 운동기구 저쪽 부로 내려가면 있지. 여기가 여기도 하나 있었잖아. 여기?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에 있었지 않니? 아니다, 여기도 한두 개 있었어. 그래요? 더우면 장갑 벗어. 저쪽에 석재 헬기장이야. 헬기 착륙하는 데야. 저기가 부대. 그리고 이제 이쪽을 우리 쭉 내려가면 걸어서 15분 정도 하면 되지 싶어. 이쪽 여기는 안 찍었어. 여기만 찍었어. 완벽한 평면을 이렇게 보자. 저기 동영상 사진 남기고 싶어. 뭐라 속닥인 거야, 둘이서. 알았어. 석조 오늘 고생했다. 옆에 바다도 한번 보고 어물 한번 보고 먹자. 저쪽 편으로 어물 한번 보고 먹고 옳지. 왜? 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 벌 소리. 벌? 가자 가자. 윙 했어. 응. 벌소리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예요? 볼에 쏘인 적 있어, 석주? 아니. 쏘인 적은 없고. 저 뭐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쏘여놨군요. 같이 안 가고 형은 벌써 저까지 간다. 어찌 빠른지.
석주야, 진아, 우리 처음 시작했던 이 지점이다. 여기 올라갔을 때 이게 시계를 안 봐서 몇 시간 만에 왔다 왔는지 그걸 모르겠다. 시계를 안 가져와서. 자, 이제 쭉 정확히 10시 1분에 출발했다. 정말?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집에서 10시 1분에 출발했어? 그럼 하여튼 집에 가서 바로 시계 보면 알겠네. 얼마 걸렸는지. 아, 아름답다. 저 봐라. 바다 색깔 너무 예쁘네. 그지?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요.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바다가 볼 리가 없죠. 아, 그래. 큰 엄마한테 끌려가고. 정상까지가 너무 가서 내려가고. 또 형아는 못 기다리고 저 앞까지 또 갔다. 장난하지 말고. 자, 우리 여정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다.